안녕하십니까. 드림지게차입니다. 요즘 땅이 녹아서 여기저기 아주 그냥 난리가 났네요. 이런 땅에서 전동지게차는 안됩니다. 요즘 같은 경우는 더하죠. 새로 이곳으로 이사 오신 분인데요, 책 창고에요. 근데 책 팔레트는 우리 지게차랑 발이 좀 안 맞아갖고 제가 전동지게차 살 것을 권유해 드렸어요. 아, 미세먼지 때문인지 기침이 끊어지지가 않습니다. 일단 화물차를 적당한 위치에 자리를 잡습니다. 그나마 저 부분이 좀 당이 단단해갖고 지게차가 안 빠질 것 같아요. 책 팔레트 같은 경우는 폭이 좁고 그래갖고 우리가 발을 모으게 되면 3단 지게차 같은 경우 시야가 완전히 가려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전동 지게차를 권해드렸고 바로 다음날 구입을 하셨나봐요. 어쨌든 처음에는 이거 후진으로 한번 진입을 시도해 보겠습니다. 땅이 아주 그냥 엄청 물러요. 입구 부분에 전동 지게차까지 빠져 있어갖고 들어가는데 별로 좋진 않아요. 바깥에 진입로 부분만 그렇지 이 안에는 뭐 다 콘크리트 포장이 돼 있어갖고 작업하기는 좋죠. 물론 책 팔레트가 더 많아지면은 저희 같은 경우도 좁아서 공간적인 제약을 받게 되겠죠. 그래서 아싸리 그냥 전동지게차 소개시켜 드린 건데 저렇게 빠질 줄이야. 제가 한번 들어갔다 나올 때마다 땅이 푹푹 파이는 중이에요. 이게 3월 한 달은 계속 이럴 것 같은데 걱정입니다. 이번엔 새 팔레트 한 번에 뜨는데 맨 끝에 팔레트는 랩이 또 안 씌워져 있네요. 책 팔레트 같은 경우 폭이 좁거나 그래갖고 뒤에 팔레트가 가려져 있어요. 그래서 두 개인지 세 개인지 잘 보고 떠야 됩니다. 이번도 팔레트 두 개인 줄 알았더니 팔레트 세 개나 되잖아요. 저 뒤에까지 있습니다. 저 뒤에 팔레트는 랩이 안 돼 있다는데 뭐 여기선 보이진 않는데 엄청 불안한가 봐요. 우리 함차 사장님이 끝까지 붙잡고 쫓아오고 계시잖아요. 이번엔 지게차를 돌려갖고 전진으로 한번 진입해 보겠습니다. 아, 근데 역시 땅이 물러갖고 발은 못 들어가네요. 왼쪽 부분에 아까 화물차가 빠졌던 자리가 있어갖고 지게차가 들어가면 더 빠질 것 같아요. 이제 두 번 들어갔을 뿐인데 이거 고난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한 번에 빠져나오니까 다행이네요. 근데 이제 더 이상 들어가면 빠질 것 같아갖고 이제 방법을 바꿨습니다. 일단 전동지게차를 살려서 창고 안에 집어넣어놓고 제가 그 창고 앞까지만 갖다 놓는 겁니다. 1차 시도는 구사리를 걸어갖고 그냥 앞에서 힘으로 그냥 당겨버리는 거였어요. 뭐 워낙 제 지게차가 힘이 좋으니까 당겨오긴 하는데 아래 카페트가 같이 당겨오면서 막 바닥에 엉켜갖고 아주 난리가 났어요. 1차 시도 실패. 이제 2차 시도로 들어갑니다. 2차는 어떻게 서든지 지게차를 뒷공문이 들어서 약간 바닥으로 올린 다음에 가운데에서 들어주는 거예요. 하부로 들려고 노력 중입니다. 딱 봐도 잘 안 될 것 같지 않아요? 카페트가 너무 많이 엉켜 있어요. 일단 2차 시도해 봅니다. 아, 가운데다 발을 넣으려면은 더 높이 들어야 되는데 고일 만한 게 없네요. 이것도 2차도 실패입니다. 카페트가 밑에 엉켜 있어갖고 지게팔이 들어가질 않아요. 자, 3차 시도 갑니다. 3차 시도 하기 전에 주인에게 꼭 설명을 해줘야 돼요. 이게 상부 부분이 휠 수도 있고 기스가 날 수도 있고 또는 용접 부분이 떨어질 수 있고 볼트도 부러질 수 있고 여러가지 위험 요소가 많이 상재해 있습니다. 그래서 지게차 주인에게 충분한 설명을 해줘야 돼요.
이 지게차가 파손될 수도 있다는 것을. 1차, 2차 실패 후 마지막 3차 방법입니다. 어쨌든 1차, 2차가 안 되니까 이제 마지막 방법 사용하는 중입니다. 상단 바가 튼튼할 수도 있고 약할 수도 있고 그거는 복골복이니까 뭐 어쩔 수 없죠. 이거는 아주 간단히 들려버렸습니다. 다행이네요. 바로 이런 작업할 때는 지게차 주인하고 충분하게 합의를 하셔야 돼요. 작업하기 전에요. 괜히 나름대로 했다가 저게 휘거나 용접이 떨어지거나 하고 오면은 다 책임지셔야 돼요. 처음부터 3차 방법 쓰지 마시고 1차, 2차에서 끝내주는 게 좋아요. 크레인 같은 걸로 지게차 같은 거 들어서 올릴 때는 저 웨이터 부분이나 앞에 보면 그 샤클로 거는 데가 있어요. 그것을 사용하는데 저는 뭐 샤클도 없고 간단히 그냥 해결한 겁니다. 짧은 거리고 또 높이 들지 않아도 되니까 이렇게 시도해둔 방법도 있다는 걸 알아두세요. 지금 상황에서는 저 위에 부분이 휘어서 지게차가 떨어지더라도 지게차에 커다란 충격은 없잖아요. 바로 흙바닥이고 또 되게 낮게 들었기 때문에요. 항상 그곳 상황에 맞게 대처하시면 됩니다. 영업용 지게차는 그 상황에 맞게 순발력을 잘 발휘하셔야 돼요. 그러나 여기서 이렇게 해서 성공했다 그래서 늘상 3차 방법부터 쓰시면 안 됩니다. 그냥 흙바닥에 빠졌을 때는 1차 방법처럼 쿠사리 걸어서 당기면 다 나오게 돼 있어요. 아니면 지게차 시동 불량일 때는 하부 2차 방법처럼 들어서 가운데 하부를 들어서 그냥 옮기면 되는 거고요. 이곳 같은 경우 1차 2차 다 할 수 없으니까 3차 방법을 쓴 겁니다. 이게 정석이 아니거든요. 항상 상황에 맞게 해결하세요. 이번에 또 책바레트 가운데 그 나무 사이에 지게발이 끼어버렸어요.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결국 까대기 결정. 화물차 사장님과 둘이서 열심히 까대기 하고 있습니다. 우리 화물차 사장님이 그러시던데요. 지게차가 까대기 하는 거 처음 봤다고. 그래도 뭐 어쩌합니까? 바쁜데 나도 빨리 하고 가고 저 사장님도 빨리 하고 가야 되잖아요. 이 화물차 사장님도 아까워갖고 벌써 한 번 1차로 빠져갖고 간신히 차를 빼는 것 같아요. 그런 와중에 보면은 전동지게차도 그 입구에서 빠져있는 거 보면은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어쨌든 2차 까대기 끝났고 빨리빨리 옮겨드려야죠. 일단은 지게차 들어갈 수 있게 그 앞에 카페트 정리하고 있죠. 이게 오통 바닥이 흙바닥이라서 이 책 하나로 떨어지면은 못 쓰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하는 작업이 일명 받아치기예요. 제가 저 입구까지 갖다 드리면은 저 창고 안에선 전동지게차가 정리를 하는 거죠. 근데 여기 사장님 전동지게차 구입하신 지 얼마 안 돼갖고 엄청 서투르시잖아요. 소화가 안 됩니다. 저도 천천히 가지만. 제가 요거 마지막 내리고 나서 약 5분간 설명을 드렸어요. 지게차 운전하실 때 너무 핸들을 팍팍 잡아채지 마시고 살금살금 하시라고요. 뭐 시간이 해결해 주리라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아까 갖다 놓은 게 아직도 그대로 있어요. 저도 저 멀리서 갖고 왔고 상당히 시간이 지체 있는데 아직까지 그대로 있는 거 보니까 되게 그냥 서투르신 거죠. 짐이 많을 경우 이게 받아치기가 원활히 되지 않습니다. 자, 이 팔레트도 뒤에 팔레트는 또 뒤로 넘어가 있어요. 일단 그 팔레트 하나만 옮깁니다.
제가 오기 전에 저게 넘어갈 정도면 엄청 고생했다는 얘기죠. 근데 저렇게 넘어간 거는 뭐 해결할 수 있어요. 그리고 뭐 한 파레트밖에 안 되는 거래요 뭐. 사실 여기 오기 전에 미리 예약한 데 있었는데 여기서 시간 걸리는 바람에 그것도 다 뭐 파토나고 말았죠. 아직 뭐 이런 일이 뭐 한두 번이니까 어쩔 수 없죠. 고장 8바레트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힘들 수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뒤로 넘어가 있는 바레트는 이쪽 앞쪽 부분을 차를 꾹꾹 눌러줘 갖고 약간 기울인 다음에 틸트를 바짝 안아주면 어느 정도 서버려요. 나머지는 사람이 조금만 정리해주면은 바레트 많이 안 망가지고 움직일 수 있어요. 그리고 랩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아슬아슬하지만 무사히 갈 수 있었습니다. 아, 오늘 여기 화물차 사장님 엄청 고생했을 것 같아요. 몇 바레트 되지도 않는데 와갖고 시간은 시간대로 잡아먹고 까대기에 차 빠졌지. 아휴 고생입니다. 아주 아주 그냥 혼돈스럽습니다. 그냥 이 간단한 짐이 이렇게까지 고생을 시키다니. 자 이제 마지막 바레트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뭐 여기 사장님이 잘 정리를 하시겠죠. 지금 하우스 쪽으로는 지게차가 잘 빠지는 곳이에요. 완전히 물렁물렁해요. 숙달 되신 분이라면 저 안에서 저 전동 지게차 갖고 정리가 금방금방 될 거예요 아마도.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 전동 지게차 산 지 한 3, 4일밖에 안 돼요. 완전 초보자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천천히 정리하시면서 기술 익혀 나가시고 안전운전 하세요. 고맙습니다.